아니 그 뭐라 그랬냐? 비즈니스 뭐 뭐라 그랬죠? 뭐야 형 과가 뭐지? 상대가 있는 거지 상대. 과가 아니라. 형 지하철 타고 갈까 하거든. 지하철 못 타? 타 때문에 많이. 옛날에 많이 탔는데 지금 어떻게 탄지도 몰라 나.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타 지하철? 시키는 법도 잘 모르고. 토큰 사서 가요 요즘? 토큰 사서 가요 요즘? 메트로 카드 사야 돼? 옛날에 이렇게 토큰 사가지고 샀는데? 없어요?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 힘 버겁지, 형들. 아, 토큰 이후로 타본 적이 없다니까? 학교 다닌 이후로 처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가기 싫은 데를 굳이 뭐하러 지금 가야 돼, 거기를. 그 대학교 주변 이런 데가 볼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인데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고 실제 진짜 뉴욕대를 나왔는지 가서 한번 저희가 보려고 그래요. 뉴욕대는 위치적으로 어디쯤에? 여기서 금방이지. 여기 40가잖아 지금. 저희가 39라고 이렇게. 뉴욕대는 4. 4? 그냥 4. 얼마 안 되는 거지. 아 여기가 타임스퀘어 스테이션. 42번가인가 봐요. 차? 다? 이거 아니야? 여기 뉴욕 지도야. 우리 지금 어디야? 여기 있잖아. 우리가 40. 우리 40 지금 40 가잖아. 여기 써 있잖아. 8가 NYU. 여기가 NYU 써 있지. 여기가 소호네요. NYU에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소호지. 소호. 여기가 차이나타운, 여기 리틀리틀리 이렇게. 처음 뉴욕 오는 사람은 그래도 이쯤은 가보셔도 좋아요. 근데 소개해 줄 만한 데는 없어요? 사실 이쪽은 난 몰라, 잘. 이건 새로 생긴 동네라서 잘 몰라. 아니, 그리니치 빌리지 그리니치 빌리지는 아, 옛날부터 있었지. 이제 여긴 예술가들 동네잖아, 여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진 씨의 학창 시절 추억이 있는 NYU로 간만에 지하철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긁는 거야? 알고 가는 거지? 뭘 타라 했죠? R을 타라 그랬나? W나 R. 그래도 NYU에 가면 추억이 있는 장소라든지 한번 그래도 방문하고 싶은 곳은 없으세요? 없네? 기억도 아니 기억이 안 나. 잊고 싶은 게 아니라. 25년 정도 됐나요? 근데 그 거의 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아, 저 앞에 써 있네요. W 타도 된다지 않았어? 한 다섯 점 가자.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 근데 어차피 거기서 많이 걸어 다녀야 돼. 뉴욕대가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캠퍼스가 따로 없잖아, 이나이도. 띄엄띄엄 있지 다 건물들이 이렇게. 아 그냥 무슨 상가 옆에 학교만. 그러니까 그 워싱턴 스퀘어라는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독립문 같은 게 하나 서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독립문 서 있는 그 공원 광장. 아 이거 분위기 나쁘지 않겠네요. 가운데 공원도 있고. 공원이 그런 뭐 밤에 원래 마약 하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야. 공원이야 원래.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그랬어 진짜. 옛날엔 지금 이선 씨 얘기는 다 옛날입니다. 밤에 그 워싱턴 스퀘어 파크 걸어가지 말라 그랬어. 아 네, 이선 씨의 추억이 있는 NYU.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 카메가 새로운 이서진 씨. 뭐 자꾸 카메가 새로워.